이번에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할까 합니다. 저번에 한번 했었죠? 하루 지웠었는데, 그때 너무 사냥만 하고 게임 구경을 못해서, 이번에는 이 게임을 구경하는 위주로 할까 해요. 굉장히 이제 맵이 넓고 이것저것 많다고 합니다. 막 외계인의 로봇에 공룡도 나오고 그런다고 해요. 이번 주말은 단풍 구경을 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이제 유튜브 댓글로 뭐 볼만한 맵이나 지형 같은 거, 저같이 이제 게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모를 만한 곳 적어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주 주말에 구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죠? 요정학원. 인간마법사가 발을 들여놓은 모양이야. 요정학원이라고? 아, 이건 뭐냐, 이 괴물들은? 요정학원이라 기대되는구만. 엘리넬 정문. 여기가 요정학원이구만. 생각보다 별거 없잖아. 엘리니아로 돌아가라고? 아니, 나뭐본 것도 없는데, 이게. 됐다. 다시 돌아왔다. 너무 무서웠어요. 오, 애들 개 많아졌어. 날개 생겼다. 좋아, 좋아. 오시리아 대륙의 엘라스로 가게. 이게 뭐야? 여긴 또 어디요? 이상한데 맨날 끌고 오고 있어. 아니, 뭐야? 저 어딘가에 천국 같은 곳에 왔습니다. 이상한 3차 전직 한다고 추운데 끌고 가서 탈출해서 천국으로 왔습니다. 내가 어딘지 몰라서 물어볼라 그러는데 여기 유저가 한 명도 없네요. 아, 제가 이제 녹화 파일이 지금 50기가가 돼가고 있거든요. 50기가가 될 때까지 돌아다녔는데 유저를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. 맨 밑에 있는 서버 골랐는데, 뭐지, 싱글 서버인가? 그럼 일단, 근데 그 공룡인지 외계인인지 찾으려면은 인터넷의 힘을 빌려야겠네요. 비행기 대여. 어, 뭐야? 아이고, 좋아. 나 간다. 야, 나 여기서 유저 처음 만나. 안녕하세요. 아, 드디어 공룡을 발견했습니다. 야, 공룡이 있으니까 사람도 있네. 뭐야, 저건? 야, 너무 조잡하게 생겼는데? 나 외계인이랑 로봇은 또 어디서 봐야 되냐? 올라가자. 오, 야, 입에서 불 나와. 올. 얘는 얼음 나오겠다? 귀엽네. 자, 그렇게 찾아 헤매던 로봇이랑 외계인을 보러 갑니다. 이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. 그거 보고 딱 이번 주말을 끝내야 될것 같네요. 좋아. 야, 레고 마을이네, 레고. 레고 병사도 있고. 여기요?
레벨 왜 이래? 여긴가? 이게 외계인이야? 내가 생각하는 외계인이 아닌데? 난볼 거야! 아이야! 아, 이번 주 여행은 여기까지로 하고, 외계인을 보기에는 힘이 부족했다. 다음에 보는 걸로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뿅!